그리스가 지구 온난화 여파로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높아진 기온에 산불도 기승입니다. 주말 사이 아테네 주변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둠 속에서 타오릅니다. 짙은 회색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 수도 아테네 주변에서 하루 사이 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시속 90km의 강풍을 타고 주택가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당국은 산불 발생 지역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마라톤 발상지로 유명한 마라톤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산불 연기로 최소 8명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는 올해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강풍과 가뭄이 겹치면서 국토 절반이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룩셈부르크의 두 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타면서 40억 유로 이상의 피해를 받고 20메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대응을 위해 소방항공기와 헬리콥터, 소방인력 등을 두 배로 늘렸으며 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방 역량만 강화할 게 아니라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산불 예방으로는 잡목을 먹는 방목 가축을 늘리고 토지 관리 강화, 산림 회복력을 위한 다양한 수종 재배 등이 장려됩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